이번에 소개해줄 캐릭터는 이첼, 아기 표범입니다. 이번 캐릭터는 샷건이며 놀랍게도 서포터입니다. 전에 스킬 설명해줬을 땐 딜탱커라고 말했지만 이번에 직접 써본 결과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전용 장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과는 대략 오른쪽에 적어놓겠습니다. 이번 캐릭터는 현재 성능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고 저도 현재 육성이 덜 되어 있기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첼이 스킬을 소개해드리자면 이첼이 일반 스킬은 상대에게 돌진해 주변에 있는 타겟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긴 후 이첼은 강화 공격 두 발을 장전하여 사격 간격을 없애줍니다. 이 강화 공격 두 발은 관통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을 마저 못 드렸지만 일반 스킬을 사용하여 모험적 비례하에 체력이 회복됩니다. 물론 이 스킬 못 맞추면 강화 공격도 발동 안 됩니다. 보조 스킬은 주변 적군에게 데미지를 준 후 아군의 HP를 대폭 회복시킵니다. 또한 스킬을 강화하면 주변 적군에게 데미지를 줬을 시 스턴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 스킬입니다. 적군들에게 데미지를 입힌 다음 팀원들이 HP를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데미지 40%를 겨울 발자국으로 충전합니다. 겨울 발자국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첼이 특수 스킬 패시브입니다. 또한 이 발자국 충전량에 따라 아군이 추가 공격력을 제공해줍니다. 여기서 문제, 겨울 발자국의 용량을 어떻게 하냐고요?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이첼이 공격력 50% 플러스 240이라고 보이네요. 겨울 발자국이 아군들에게 제공하는 추가 공격력은 그 용량의 5%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첼의 공격력이 4000이면 겨울 발자국 1스택 용량은 2240이 되는 거고 아군들에게 두 개를 소모하여 4480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다음으론 아군들에게 부여해주는 공격력은 겨울 발자국의 현재 용량이 5%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2240의 5%니까 112주네요. 이게 그나마 전용 장비를 사용했을 때 공격력 증가의 유무가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차진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첼이 특수 스킬을 사용했을 때 발동하는 겨울 발자국과 전용 장비 효과를 보면 정말 좋은 시너지인데 솔직히 부스트를 100만큼 희생시키는 값어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4성 무기 라피스를 보면 보조 스킬을 사용했을 때 아군에게 공격력 20%를 줍니다. 만약 보조로 사용할 거면 내비게이터에 그냥 라피스 주는 걸 추천해요. 자, 다음으론 이첼 대체 무기인데 이 무기도 성능 자체는 좋습니다. 이첼 전용 장비와 동일하게 메인 옵션은 공격력 퍼센테이지이고 힐링 효과 증가에 아군에게 회복 효과를 부여할 시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다만 단점에 아군이 HP가 회복될 때 최대 HP여야만 공격력이 증가되고 개수도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전용 지원 소대입니다. 솔직히 무슨 옵션을 부여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궁극기를 많이 굴려야 좋은 캐릭터이니 부스트 획득률? 솔직히 이거 있어봤자 별로 안 찰 것 같기에 바로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격력 퍼센테이지, 싱크로 이 두 개를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나온다면 바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스킬 가속인데 스킬 가속은 내비게이터라는 지원 소대가 있는데 이걸 사용한다는 가정하면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솔직히 전용 소대에 스킬 가속을 챙겨줄 이유가 있을진 모르겠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친구는 딜러가 아닌 힐러로 태어났으며 수석 미스트와 같이 유틸형 힐러지만 실제로 공격력 증가는 전용 장비를 장착하지 않을 시 많이 올라가지 않으며 만약 급격하게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특수 스킬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특수 스킬을 빨리 사용하기 위해 테스랑 같이 사용해서 시너지를 봐야 한다? 저는 지금은 비추천입니다. 이번에 본섭에서 올라온 공지를 보면 당분간 지켜보고 이첼을 상향시킨다는 말이 있어 우선 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 성능이 쭉 이어진다면 뉴비들에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첼에 대한 리뷰를 마쳤고요. 추후 5성 아카시아와 5성 캐시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